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에도 피오로서도 행복하고 나 자신으로서도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래요. 대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2020년도에도 퀴어스럽게 퀴어같이 보내세요. 욕인가? 제가 최근에 뜻하지 않게 동료 법조인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동성결혼 편에 목소리 출연을 한 것을 보셨다면서 정말 재밌었다고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동성결혼 이슈를 좀 더 재밌게 대중에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키서비스 목소리 출연 제의를 해주셔서 나간 거였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5월 25일에 이제 제 7년 된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키서비스 반갑습니다. 네, 요새 키서비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안 보는데 매주 이제 키서비스 올라오기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하시는 일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키서비스도 100만 구독자 고고 갑시다. 2019년에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2020년에는 조금 더 퀴어한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키서비스에서 많은 에너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키서비스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퍼뜨려주시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키서비스랑 사실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2020년도 나답게 되게 행복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작업을 우연히 맡게 됐는데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키서비스에 굉장한 편인데 1년 수고하셨고 이제 앞으로 1년도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서비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헤어랑 메이크업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출연자들은 무쌍인 관계로 아이 메이크업에 굉장히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올해에는 에디님 메이크업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니스프리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 혐오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가요. 투쟁! 키서비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참 좋은 일도 많았고 또 간간이 힘든 일도 많았었겠지만, 우리 지난 해에 힘들었었던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새해가 왔습니다. 꼭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같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더 밝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 힘내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일반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자녀가 남을 차별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서비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성소자로 사는 게 특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힘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개부터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메시지를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스탠바이 큐!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2020년에도 퀴 서비스와 함께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